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일림 대표님, 저번 법사위 증언에서 또 나오셨었죠?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희림과 유착되어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식의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거 내부 제보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희림이 과거에 2015년도인가요? 코바나 컨텐츠를 한번 지원한 적이, 후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표를 그 당시에 건축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를 포함해서 100개사 이상이 후원한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김건희 여사와 힐림에 원래 알던 분이 있었는데 그 공동대표셨는데 2018년도에 가남으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의표입니다. 그 후에는 김건희 여사와 희림에 지금 현재 아는 임직원 대표이사 아무도 없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림은 글로벌 6위 설계업체이고,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희림은 글로벌 6위 설계업체이고, 우리나라 1위이면서 유일하게 상장된 업체로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따낸 것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가덕도 수의계약, 국제공모 현상에서 저희가 1등으로 당선이 됐고 법률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모 경쟁을 통해서 당선이 된 거고요. 좋습니다. 예. 네. 이게 이처럼 이 제대로 기업하는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불러다가 오늘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불렀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특검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55년 동안에 공공의 일을 해왔습니다. 문정부에서도 2,338억에 수주를 했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1,611억을 수주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항이 두 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 금액이 높았고 그리고 경제사들단을 계속 운운하는데 저희가 문정부 때 경제사들단을 7번을 갔고요. 현 정부에서는 3번을 갔는데 세 번째 미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경제사들단은 제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천을 하면 무역협회나 나머지 상공회의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정부의 입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제가 2018년 3월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인프라 협력단 대표로 저희가 이제 호치민 신공항을 국제 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PTR 기회를 줄게 해서 그 말은 꼭 정부랑 실에서가 아니라 저희는 공항 쪽으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서 한번 어필을 하라 해서 어필을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 바로 전에 저희가 당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특혜를 받거나 이런 적도 없고 군 입찰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도 군 입찰을 나오는데요. 군 입찰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술자를 확보한 회사가 14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4개 이상의 업체 플러스 한 20몇 개 이상의 입찰을 하는데 만점을 받은 회사가 그냥 단순 입찰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특성상 보안시설의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1등을 한 업체가 되지도 못하는 1부터 1365개의 번호에서 자기 이 영역을 가고 그 컴퓨터로 돌린 임의적인 예가가 바로 밑에 나와야만이 낙찰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저기 네. 증인님 네. 예, 증인 간의 공평성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정부에서도 크게 수치가 늘어난 적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